노래를 하는 성우는 아닙니다. 야임. 동아리 별거 없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제발 5분만 시간 내줘요. 오늘 공강인 거 다 알아. 나 이상한 선배 아니라니까.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아리 홍보해.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아리 만들었다고. 우리 동아리에서 스펙도 쌓아가요. 언니가 잘해줄게.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해. 선배님, 제발 가세요. 전화네요. 다른 새내기도 넘치잖아요. 그래, 그치만 알아요, 선배는 아쉽겠지만 전 이미 갈 동아리 정했어요. 전만 가요, 다른 애 찾아요. 들어올 거죠? 안 간다고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뭔 소리세요? 우리 부는 치킨 먹어요. 네? 동아리 회비 걷는 거 다 치킨 먹으려고 걷는 거예요. 치킨 먹으려고?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부서 활동비 남아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후배님 들어와요.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치킨이라니 먹고 싶어. 만들었어. 이 선배는 나한테 왜 이래. 우리 같이 먹어봐요. 들어가고 싶어져. 치킨 좋아하잖아. 오, 선배님 그만하세요. 왜 그래. 겁나 고민돼. 안녕하세요, 이만올입니다. 노래를 하는 성우는 아닙니다. 귀 아야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는 또 금방 유튜브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세요. 동아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대외활동도 해보시고 놀기도 실컷 놀아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시고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얘들아 잘 자.